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델리온 전문가 홍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홍프로님 반갑습니다. 아, 어제 저희가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울상을 짓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제 오프닝에서 기술주 네. 언급을 잠깐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그 포켓에 반도체 주를 넣어놓거든요. 일부러 네. 그걸 한 20개 정도는 상위 종목을 보는데 오늘 시초가 보시면 어쩔 수 없는 게 이제 SK 이노베이션하고 이제 삼성전자가 저가 이탈하면서 밀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오늘 기관하고 외국인 거래소 매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계속 소비주 얘기 드리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 제가 뭐 그거를 확정져서 얘기는 드린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기술주 반등 없이는 시장이 지속적인 상승세는 나올 수 없다. 이렇게 결국엔 오늘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도 괜찮다는 얘기 했는데 바로 다음날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그래서 어떤 뉴스를 보셨을 때 그걸 너무 믿지 마시고 본인이 어느 정도 판단하는 그런 능력을 좀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정말 하루하루 같은 이슈에 대해서 좀 다르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그에 따라 뭐 지수도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이러한 시장에 대응해야 될지 고민이 깊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홍프로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 상담에 대한 이야기, 종목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종목으로 받은 그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주시길 위해서 매도해주신 홍프로님께서 1시간 동안 발빠른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 상담이 가능 하고요.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 02-3772-0256번, 문자 상담은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우물정자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발빠른 상담 도와드릴게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려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홍프로님과 상담을 하고 나면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친 마음 조금이나마 따스한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그저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뭐 지수에 대한 이야기 한 시간 동안 나눠볼 예정이고요. 홍프로님의 비법도 저희가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이 한 시간 동안 다 드리기 위해서 시간이 너무너무 짧기 때문에 홍프로님의 비법은 USB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USB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 홍프로님의 성함 세 글자와 함께 공부가 필요한 이유, 비법이 필요한 이유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 정도로 참여 방법은 알려드렸고 여기서 조금만 더해서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는지 조금만 더 추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전체적인 보조지표 상황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께서 어떤 매매를 했을 때 위치적으로 보는 방식들도 있고 네. 13강으로 돼 있는데 사실 조금 압축해놨습니다. 너무 길어서 그래서 어차피 그 부분하고 노란톡에 오시면 또 그거에 그렇죠? 대한 좀 가부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기초 익히시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이렇게 아주 핵심만 쏙쏙 뽑아서 13강으로 만든 USB라고 하고요. 어디서도 구할 수가 없고 나는 좀 공부가 필요하다, 원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종목 상담 119 시간에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3일 문자 체험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샵 3772번 많이 좀 활용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문자 체험이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사실 최근에는 제가 노란톡에서만 많이 드렸습니다. 시장이 불안할 때는 저도 종목을 되게 신중하게 보는 습관도 있고 한데 제가 일단은 어느 라인을 보셔라 말씀드리고 어느 종목을 얘기 드리고 노란톡에서는 사실 제가 이제 개별로 쓰는 리서치를 많이 올려드립니다. 네. 그중에 이제 급등주도 몇 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와드리는 거는 좀 서포트할 수 있을 정도는 제가 어느 정도 해드리는데 저도 스케줄상 워낙 바쁘기 때문에 중간에 좀 양해를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샵 3772번으로 홍프로 이렇게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요. 3일 문자 체험권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도 저희가 문자 답장으로 보내드리니까요. 문자 보내주실 때 샵 3772번에 홍프로 세 글자를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참여 방법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홍프로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러 떠나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출발!
예, 종목 상담 119 금일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단 안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가 종목 상담 119 방송 끝나고 한 시간이 좀 아쉬운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바로 무료 방송 온라인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예,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리니까 문자를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포털 사이트에 종목 상담 119라고 검색을 하시면 지금 화면에 나가는 은별 씨 얼굴이 뜹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내리시면 제가 지금 방송을 공개 방송을 열어놓고 나왔는데 방송 입장이라고 뜰 겁니다. 그래서 그 입장으로 있다가 8시 이후에 입장하시면 뭐 시장 현재 상황 그리고 대형주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매도의 신 홍프로 5월 급등주 대공개라 지금 제가 일단은 뭐 종목을 몇 개를 봐놓은 게 있는데 이따가 방송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장 먼저 오늘 코스닥 조금 지금 좀 헛웃음이 나오는데 어제 사실 되게 멋지게 올랐는데 제가 이제 은별 씨랑 잠깐 그런 얘기 하면서 V자형 반등이 사실 좋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너무 급하게 올라오면 조정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이 오전부터 하락 출발한 이후에 지속적인 기관 외국인의 양매도세로 금일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마이너스 1.2% 하락한 3209포인트에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마이너스 1.4% 하락한 978포인트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오늘 기관하고 외국인의 매도세를 보시면 예, 수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런 물량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거의 3조가 넘는 양쪽 합쳐서 3조가 넘기 때문에 시장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주를 검색해 보시면 오늘 하락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실 텐데 이따가 제가 방송 끝나고 그 부분도 말씀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뉴욕시장이 어제 그저께는 되게 좋게 나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 지금 기술주 중심의 급락이 나오면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코멘트를 잠깐 했었죠. 근데 그 부분이 나오고 또 하나는 그 부분 때문에 국내 투자 심리도 악화되는 부분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술주의 반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님들께서 아셔야 될 게 기술주 상승이 없이는 지수를 계속 상승세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철강이나 뭐 다른 종목들이 그 관련된 종목이 급등이 나오는데 이거는 시장이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어느 일부의 종목들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 부분에 또 역효과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주나 2차 전지 오늘 그래서 급락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을 판단하실 때 반도체 상위주가 일단 반등이 나오는가 그 부분을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금일 상당히 큰 폭에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1119원에 마감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우려스러웠습니다. 예, 노란톡에서도 저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그게 어렵다 하시는 분은 샷 3772로 홍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주소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나머지 종목상담 119의 실시간 참여 방법을 은별 씨께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홍프로님과 함께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잘 나누셨나요? 오늘 날씨 참 무더웠죠. 한여름처럼 정말 뜨겁고 쨍쨍했는데 어제 날씨만 생각하더라도 좀 서늘하고 햇빛도 잘 안 비치고 이렇게 하루하루 날씨가 들쑥날쑥한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날씨를 좀 느끼면서 와 우리 증시와 참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증시 어제만 해도 정말 핫하고 뜨거웠던 반면에 오늘은 좀 싸늘하게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가는 증시에 내 종목은 어떡하지 하고 마음이 싱숭생숭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홍프로님께서 종목상담 119를 통해서 1시간 동안 듬직한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제가 이 돌림판을 돌려서 푸짐한 선물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고민은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제가 고민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전화상담 023772-0256번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문자 보내주실 때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래야지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실시간 상담도 열려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고민들 지금 보내주시면요. 홍프로님께서 발빠른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종목 상담과 선물을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종목 상담 119는 여러분들께 공부할 수 있는 비법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홍프로님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USB를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리고 있는 건데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자 보내주실 때 홍프로 세 글자를 꼭 넣어서 보내주세요. 그래야지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저희가 한 시간 동안 다양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USB로 특별 선물 드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3일 문자 체험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중에 문자 리딩을 받을 수 있는 아주아주 특별한 기회! 여러분들 놓치시는 분 없으시겠죠? 지금 바로 핸드폰 켜시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고 계시는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프로님 나와주세요. 예, 문자 한번 지금 보내주신 분들 인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374번께서 예, 홍프로님 부탁드립니다. 한국 맥널티 예, 10,150원 비중 40% 손절해야 할까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사실 좀 높은 매수가긴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뭐 쿠팡이나 그런 쪽에 이슈가 되면서 상승을 나왔던 종목이고 아마 정치주들도 약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반등에 좀 초점을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1473님이 예, 제발 좀 봐주세요. 컴투스 168,900원 20%. 아, 게임주도 최근에 조금 조종세가 깊게 나오면서 힘든데 저는 사실 게임주는 메타버스가 나중에 연관이 되면 조금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8535님께서 예, 홍프로라고 보내주셨고 5647님이 홍프로라고 보내주셨고 5490님이 LG 디스플레이 예, 25,650원 10% 상담 부탁드립니다. 사실 나쁘지 않았었는데 예, 28,000원대가 돌파가 안 되면서 지금 조정이 급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시간을 좀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자 좀 인사 좀 했고요. 전화 상담을 슬슬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감사합니다. 요즘 예. 매매 괜찮으셨나요? 어떻게 한 달 동안? 없습니다. 너무. 사실 좀 소비주를 안 갖고 있으시면 좀 힘들었죠? 예예. 예. 소비주 철강이나 그런 쪽은 또 엄청 올랐고 뭐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비료도 한번 날라가고 뭐 시장이 약간 최근에 어수선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좀 화이팅 하시란 말씀 드리고요. 오늘 예, 어떤 감사합니다. 종목이시죠, 시청자님? 예, 와이더 플랜이죠. 네, 매수가는 예, 28,000원에 69%. 69%요? 예. 아, 조금 머리가 아픕니다, 갑자기. 예. 예, 와이더 플랜이 회사 어떤 회사인지는 아시나요, 시청자님? 그 AT 그 관련돼가지고 저기 저 쿠팡 그것 때문에 샀거든요. 일단은 쿠팡은 예. 이제 그 마케팅하고 광고 예, 플랫폼 예. 회사고요. 온라인 예, 디스플레이 예. 타겟팅 광고. 그러니까 어디를 하나 지정해서 타겟으로 해서 예. 광고한다는 건데 사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바일 앱하고 동영상 송출 기능을 강화한 요즘에 그런 쪽 타겟팅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올해 상반기에 나온다고 하거든요, 시청자님. 예, 예. 근데 문제는 쿠팡 관련 좀 좋은데 이 종목이 사실 시청자님 신규주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28,000원대면 지금 되게 상단인 것 같은데 예.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게 사실 실적을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보시면 어떠세요? 매출이 별로 없죠, 시청자님? 예, 예, 예.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 찍어보시면 현재 지금 1,475원이니까 일단 고평가. 예, 성장이라는 하나를 두고 가는 건데 제 동영상에 예. 보시면 저는 신규 상장주는 신규 상장 첫날 봉에다가 그러니까 첫날이 태생이잖아요, 시청자님. 예, 예. 그 가격의 아래 위를 선을 거보면 답이 나옵니다. 지금 차트 보시니까 대충 아시겠죠? 예, 예, 예. 문제가
위로 첫 번째 상장하고 뺐다가 올린 다음에 두 번째 올라갔을 때 중간 고점을 돌파를 못했어요. 근데 시청자님 매수가가 너무 높아요. 28,000원이면 아마 이 부분인데 이것도 아마 물타기 하셨나요? 계속? 아니 그냥 한 번에 69% 사신 거예요? 예예. 예. 지금 구간에서는 2만 원이 만약에 이탈하면 저가를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쌍봉 쌍바닥으로 지금 그림은 나오고 있는데 잠깐 차트를 그려드리면 이렇게 봐도 하락형이죠, 시청자님. 예. 그래서 반등이 나오려면 지금 구간에서는 22,000원대를 이번 주나 다음 초까지 아마 안착이 되는데 20선이 지금 하락형이기 때문에 조금 흐름이 나오려면 다음 주 초까지 상황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제가 보는 가격은 25,000원 부근이 1차 저항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 직전 고점 자리가 27,600원 그리고 시청자님 매수가하고 영역입니다, 자리가. 그래서 쿠팡 이슈가 나오지 않는 한은 아무래도 좀 그 부분이 조금 좀 시간이 걸릴 부분으로 보이고요. 2만 원이 이탈을 하면 시간을 많이 잡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염두를 하시고 22,500원대로 가면 조금 반등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 중기로 가도 되는 겁니까? 사실 중기란 개념이 차트가 살아났을 땐 가능하지만 지금은 내려가면 또 후회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가격 설정해 드린 대로 보시고요. 혹시라도 뭐 변동사항이 생기면 시청자님께서 노란톡으로 오시면 제가 아주 급하지 않으면 답변을 드리니까 찾아오셔가지고 중간에 한 번씩 한번 물어보세요.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은별 씨께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이렇게 좀 하락 추세를 겪으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네. 꼭 장중에 대응 잘 하셔가지고 손실 최소화로 잘 나오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제가 이번에는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릴 텐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쿠팡 관련주를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번쩍 상승이라고 외쳐주시면은 제가 한번 돌림판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번쩍 상승이라고 외쳐주세요. 예. 네. 번쩍 상승. 번쩍 상승.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우리 청자님께서 빠르게 좀 상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선물은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아직 저희 전화 끊는 게 아니고요. 제가 돌림판을 한 번 더 돌리기 위해서 네. 시청자님과 가위바위보를 할 텐데요. 하나, 네. 둘, 셋 하면 시청자님께서 주먹, 가위, 보 중에 하나를 입으로 외쳐주시면 네. 돼요. 혹시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보! 저랑 똑같은 걸 내셨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주먹! 이기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제 진짜 상승! 과연 이번에는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두 번째 도전이 원래 더 떨리는 법이죠. 선물은 햄버거 세트가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문자로 선물이 발송이 되고요. 한 달 정도 좀 기다려주세요. 예. 네, 햄버거 세트 푸짐하게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빌리고 이렇게 오늘도 첫 번째 전화상담 힘차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종목 고민 보내주시면요. 발빠르게 대응 방법 알려드리고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 상담이 열려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고민, 전화상담은 023772-0256번,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 우물정자 3772번을 누르신 다음에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올려주세요. 매도의 신 홍프로님께서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USB 가져가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홍프로님의 비법이 담겨있는 USB고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분 발표를 할 예정이니까요.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장중 문자 리딩이 더 탐난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홍프로 세 글자만 보내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문자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푸짐하게 함께하고 있는 종목상담 119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종목상담 빠르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홍프로님 부탁드립니다.
예, 또 문자를 많이 보내주셔서 일단은 인사를 좀 더 하겠습니다. 8057님이 예, 두산 퓨얼셀 48,540원 17% 최근에 좀 안 좋습니다. 지금 그리고 약간 공매도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반등에 초점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5726님이 예, 시노펙스 종목 상담은 시노펙스 4,450원 비중 10% 이거 예전에 물테마 관련주인데 혈장 관련주로 잠깐 반짝했다 내렸는데 제가 노란톡으로 오시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726님이 홍프로님 비법 전수 받고 싶습니다. USB 주세요. 예. 아무튼 당첨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2515님이 예. 샵 008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잘못 보내신 것 같고요. 저희 관련된 연락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확인하시고요. 6978님이 SK 머티리얼즈 341,000원 25% 오늘 급락이 나왔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홍프로님 도와주세요. 지금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시총 상위주는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기술주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염두를 하시고요. 노란톡에서도 저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여러분께서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관련된 주소를 보내드리고 주소를 확인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USB 신청을 해주시면 USB는 사실 저는 사실 실전 투자 쪽에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 실전 투자에 좀 관련된 부분은 수록한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말씀드리지만 제가 내용이 없는 주식은 보지 않습니다. 아예. 그래서 어차피 또 고집스럽게 그렇게 왔고 그리고 그동안에 그렇게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지표나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거기에 보시면 대형주 언제 내려간다 그런 얘기를 그냥 한 적은 없습니다. 지표를 보든 흐름을 보든 그 부분이 맞아떨어지는 이유는 그만큼 저의 어떤 기술이 수록이 된 거니까 여러분께서 신청하셔가지고 만약에 뭐 조금 공부가 되셔서 또 오픈톡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오셔서 물어보시면 많은 말씀을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요즘 매매 어떠신가요? 아이고, 뭐, 말도 못합니다. 아, 말도 못하면 많이 안 좋으신데. 아, 요즘 시장 어려우시죠? 네. 종목에 어떤 유를 많이 가지고 계세요, 시청자님? 거기, 제약바이오주 들고 있습니다. 아, 제약바이오면 조금 괴로우시죠? 네. 오늘 어떤 종목이시죠, 시청자님? LNK 바이오요. LNK 바이오 비중? 비중이 그 15%고. 네. 그 매수가는 43,000원입니다. 43,000원이면 아주 높진 않으시네요. 네. LNK 바이오는 사실 정형외과하고 신경외과에서 쓰는 그 척추 고정 장치 있잖아요, 시청자님. 네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쪽인데 FDA로부터 그 승인받은 게 있고. 최근에 33개까지, 아무튼 11개 제품에서 33개까지 승인을 받아서 전망은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검증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네. 그래서 일단 좋은데, 이 회사가 아마 인공관절 쪽으로도 진출을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좋은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실적주는 아니잖아요. 아직 시청자님. 예, 실적이 마이너스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그 부분이 향후에 조금 바뀔 수 있어요, 시청자님. 근데 네. 제약바이오는 사실 저희가 말할 때는 꿈을 먹고 산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실적이 나왔을 때는 LNK 바이오가 10만 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 전에는 과도기고, 그리고 이 종목이 9천 원에서 6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조종기가 들어온 거고요. 차트 잠깐 보시면 월봉을 보여드릴게요. 많이 올랐죠, 시청자님? 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간이나 가격 조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는 되시죠? 네. 그래서 하단에 지금 120선 유지는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 주에 제가 생각할 때 42,000원이 넘어가면 좀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가격이 넘어가지 못하면 조금 시간은 걸릴 거로 보이고요. 인공관절이나 그쪽에 뉴스가 나오면 좀 강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단 하단에 현재 위치에서는 하단 박스권 밑으로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짧게 보면 35,500원대는 깨면 안 돼요, 시청자님. 그러면 지금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으니까 이번 주 확인하실 거는 42,000원 안착되는지, 그리고 윗방향으로 갔을 때 박스권 상단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45,000원이 돌파가 돼야 추가 상승이 나와요, 시청자님.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애매하냐면 조종기에서 월봉을 보시면 계속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고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42,000원이 넘어가면 45,000원 돌파를 보시면서 비중 관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실적주는 아니니까. 예, 네, 그러면은 저 손절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가로 35,000원이 이탈하면 저는 손절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실. 예. 그래서 일단 현재 구간에서 일주일 정도가 중요하니까 일주일 흐름을 잘 보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답변 드렸고요. 은별씨께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전화상담 되게 정말 다행이에요, 그죠? 예. 네, 일주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니까 항상 주가 추이 잘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릴 텐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게 제약바이오도 꿈을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네. 라고 외쳐주시면은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볼게요. 예. 꿈은 이루어진다! 네, 시청자님 꼭 이루길 바랍니다. 과연 돌림판 선물은 어떤 게 나올지 우리 시청자님 수익도 가득하고 선물도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아메리카노 한 잔이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저희가 선물은요, 문자로 발송이 되고요. 한 달 정도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원하시는 꿈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119,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과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리는 시간 계속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023772-0256번 열려 있고요. 문자 상담은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문자 보내주실 때요, 저희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세 가지를 꼭 정확하게 넣어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서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일상 이야기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홍프로님과 함께 이렇게 종목에 대한 고민 이야기 저희가 한 시간 동안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홍프로님의 비법도 저희가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추첨을 통해서 USB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번,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홍프로 세 글자 꼭 넣어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3일 문자 체험권도 자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중에 문자 리딩을 받을 수 있는 체험권입니다. 저희 이렇게 푸짐하게 함께하고 있는 한 시간 여러분들 그냥 지나치시는 분 없으시겠죠? 그럼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홍프로님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오늘 방송 마치고 예 무료 방송을 합니다. 8시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요. 방송 중에 뭐 못한 얘기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조금 5월 달에 여러분께서 관심 가지시면 좋을 대형주 하나와 예 조금 사실 급등주는 저는 사실 좋아하진 않는데 가끔 제가 드리면 그게 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뜬금없긴 한데 아무튼 그런 종목을 한 종목씩 아마 엄선해서 드릴 예정이고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바로 보내드리고요. 전체적인 게 시장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담도 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에서도 저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여러분께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샵 3772로 홍프로라고 보내주시면 주소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란택에 오시면 궁금해하시는데 저는 아침부터 지수는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안 좋을 때는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오시면은 여러 가지 시장 뷰를 말씀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 번째 전화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매매 어떠세요? 아우, 죽을 맛이죠. 죽을 맛이세요? 일단은 뭐 시장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시청자님 이제 어떤 종목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예. 기운 내시란 말씀 드릴게요. 예. 어떤 종목이시죠? 연기인약품요, 80%. 네. 매수가는? 6,400원. 그리고 지금 비중은 몇 프로세요? 80%요. 80%요? 예. 일단은 영진약품 잠깐 말씀드리면 국내 제약 시장에서 일단 뭐 경쟁률 강화하고 있고 모기업이 KTNG죠, 시청자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 모르시고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네.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말씀드릴 게 일단 재료가 스웨덴 제약사 엠니바라고 거기서 희귀질환 네. 관련된 유전적 미토콘드리아라는 이상치료제가 있는데 이게 향후에 조금 좀 나와야 주가가 부양이 될 수가 있고요. 코로나19 영향으로 원래 그 세팍의 항생제 원료를 이 회사에서 납품을 하는데 그게 엄청나게 줄었고 그리고 영진약품은 최근 1월 달 이슈가 KTNG에서 2016년에 인수할 때 기업 가치를 부풀려서 영진약품을 합병한 게 있어요, 시청자님. 그건 아시나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게 악재란 소리예요, 시청자님. 아. 그러면 안 좋겠죠? 예. 예, 그리고 코로나 분말 주사제하고 지금 현재 덱사메타손 관련주인데요. 예. 제가 영진제품 재무제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청자님. 지금 화면 띄워주시면,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매출은 2,000억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 부채 비율이 64%라 괜찮은데 유비율이 없어요. 25%면 진짜 좀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거는. 그래서 저는 사실 종목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굳이 이 종목을 왜 들어가셨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차트가 낮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가가 지금 거의 세 달째 하락하고 있잖아요. 시청자님. 그죠?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반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6,000원이 이탈하면 밑으로 저희 말로 하락이 더 추가로 나올 수 있거든요, 시청자님. 예. 일단은 실적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조사가 끝나야 돼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위로 6,450원, 그러니까 시청자님 매수가 위로 가게 되면은 저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현재 위치에서 6,750원이면 저는 일단 비중의 70%를 매도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로 네. 강하게 가려면 지금 7,000원이 돌파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바닥 구간이긴 하지만 위로 강하게 올리려면 무조건 7,000원이 돌파해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가 장기 평선이 다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수렴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단에 6,000원을 5,950원을 손절가로 제시해 드릴게요. 저는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향후에 어떤 이슈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당장은 별로 좋은 모습이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대를 꼭 체크했다가 시청자님이 어느 정도 수익을 좀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해는 되셨죠? 예, 예. 네, 은별 씨께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그래도 좀 마음 졸이시고 계셨을 것 같은데 정말 수익으로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다행입니다, 그렇죠? 예. 네, 우리 시청자님 수익으로 꼭 나오길 바라면서 수익 달성이라고 힘차게 네 글자 외쳐주시면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수익 달성! 수익 달성! 갑시다! 과연 수익 달성도 하고 선물까지 달성하는 그런 일석이조의 시간이 이어지길 바라면서 선물은 아메리카노 한 잔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예.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아메리카노 한 잔은 문자로 발송이 될 거고요. 한 달 정도 기다려주세요. 예. 네, 여유롭게 저희 시청자님 보유하시면서 수익 꼭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아, 우리 시청자님과 함께하는 저희 종목 상담 119 전화 상담 023772-0256번 문자 상담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홍프로님과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홍프로님 불러보겠습니다. 홍프로님 나와주세요. 예, 문자하고 유튜브 상담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이 예, LNF입니다. 1351님이 LNF 98,000원 30%. 예, 매도이신 홍프로님 항상 방송으로 수익도 덕분에 보고 많은 도움 받고 있어 감사합니다. 예, 상담 부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모습은 상당히 조금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를 좀 잊으신 것 같습니다. 10만 원이 넘어가면 일단은 LNF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쪽에서는 상실 지금 최근에 다른 종목보다 강했던 이유가 4원계 하이니켈 기술 선두주자입니다. 그래서 니켈이 90% 이상이 들어갔을 때 하이니켈이라고 하는데 그게 전문용어를 잠깐 쓰겠습니다. NCAM계에 예, 뭐 망간, 뭐 니켈 이렇게 나오는데 예, LG화학에서 테슬라에 납품하라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련주고요.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 기관 외국인 수급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치로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지금 양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현재 위치로 봤을 때는 하단에 8만 1000원대가 지지선이 될 것 같은데 금일 약간 흘렀기 때문에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 8만 1000원이 지지선이 맞습니다. 예전에 장대 양봉 나온 자리고요. 위상단으로 9만 원 올라가면 저는 시청자님 매수가 전후인 9만 7천원 때까지만 보고요. 그리고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시장이 좀 살아나는 부분과 기관 외국인의 수급을 말씀드리고 최종 목표가는 그냥 10만 원으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신고가로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일단 10만 원 이상을 갔다가 장대 음봉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위로 올라갔을 때 저 같으면 매수가 이상에서는 일단은 차익 관점으로 생각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수익이나 그런데 약간은 미련을 두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일단 차익 관점으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유튜브에 미리 피는 꽃님이 제가 이게 이제 매수가가 안 나온 종목인데 경동나비엔입니다. 예, 경동나비엔 일단 매수가 52,000원, 비중 100%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홍프로님, 은별씨. 경동나비엔 매수가 52,000원, 비중 100%. 10만 원 보고 매수했는데 10만 원 갈 수 있을까요? 예, 10만 원 갈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일단 오늘 실적 되게 좋게 나오고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생활용 보일러 관련 주인데 최근에 이제 공조 쪽도 아무래도 좀 진출하면서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잠깐 차트 올려주시면 월봉상 지금 오늘 직전 고점 자리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63,000원대인데 저는 이렇게 되면 이 종목은 시청자님한테 일단 제가 전략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상단의 가격인 7만원대 이상을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몸통 상단을 보면 69,000원에서 7만원입니다. 그래서 월봉으로 판단해야지 이게 지금 일봉으로 계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7만원대 이상을 보시고 비중 100%는 주식은 도박이 아닙니다. 그래서 7만원 보시면서 대략적으로 한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 가지고 하반기까지 10만원 보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만원 밑으로 내려오면 조정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꼭 감안하셨다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경동나비엔까지 상담해 드렸고요. 두 분께 은별 씨께서 좋은 선물을 찾아 드릴 겁니다. 네, 제가 한번 좋은 선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유튜브 상담 한 분씩 제가 돌림판 돌려볼 텐데요. 가장 먼저 1351번님 LNF 상담을 받으셨는데 제가 돌림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매도해 신 홍프로님과 함께 방송으로 수익도 보고 너무너무 좋다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제가 선물까지 챙겨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 청자님, 아 정말 선물까지 두둑하게 챙겨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돌림판을 돌려봤는데요. 아, 제 마음이 조금 부족했을까요?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는데 우리 시청자님 언제나 저희 방송 함께하시면서 수익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당첨이 되신 분인데요. 미리 피는 꽃 경동나비엔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아버님 댁에 보일러 하나 넣어드려야겠어요. 라고 홍프로님께서 말씀하셨던 종목인데 아,
수익 중이신 거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볼게요. 우리 시청자님 따뜻한 수익 항상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보일러만큼 뜨끈뜨끈한 수익으로 꼭 많이 많이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정말 따끈따끈한 수익 말하니까 따끈따끈한 아메리카노가 나왔네요. 저희 문자로 선물 발송해 드릴 텐데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유튜브 닉네임과 오늘 날짜 그리고 당첨되신 선물명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문자 한 달 정도 기다리시면 선물 발송해 드리도록 할게요. 수익 실현 꼭 잘하시길 바라겠고요. 수표 주까지 힘차게 달려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종목 고민뿐만 아니라 홍프로님의 비법도 저희가 챙겨드린다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계속해서 접수 받고 있습니다. USB 원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홍프로 세 글자 넣으신 다음에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당첨자분 선정해서 저희가 선물 챙겨드릴게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3일 문자 체험권까지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장중에 문자 리딩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정말 특별한 체험권이니까요. 다들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하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홍프로님과 함께 내일장 전략도 알아볼게요. 예, 일단 뭐 기존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좀 급등이 나온 게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미리 말씀드리는데 매수가가 오지 않은 건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싶었는데 저는 방송에서 제가 하지 않은 건 말씀 안 드리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오셔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게 진실이 밝혀지니까 처음으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관심주 수익 리뷰를 하겠습니다. 3월 15일 날 DSR 제강 5,200원에 제시 드리고 50.6%까지 오늘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달성은 됐고 추가로 충분한 수익이 났고요. 3월 30일 날 LS전선 아시아 7,760원에서 7,810원 제시 드리고 예 목표가 달성됐습니다. 9.9%까지 최대치 나왔고 4월 27일 날 우원개발 말씀드린 게 제가 8,000원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가 자체가 좀 높게 떠서 13.4% 목표가 달성이 됐고요. 경동나비에는 제외하겠습니다. 아까 상담을 해서. 그래서 세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DSR 제강 같은 경우는 사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저평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종목이 지금 급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실적 대비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제가 언급드리고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손절가랑 간 적도 없고 현재 위치에서 월봉으로 보시면 직전 고점의 자리인 7,500원이 돌파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의 시세는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차익권점으로 잘 대응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 사실 이 종목이 다들 잊어버리셨을 텐데 LS전선 아시아입니다. 드디어 올랐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저도 이 종목이 해저 터널 관련주로 편입이 돼 있는데 사실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시면 실적 대기는 되게 저평가 종목입니다. 지금 화면이 제대로 안 떠서 지금 제가 오류가 나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크게 무리는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위치로 보시면 오늘 8,550원까지 올랐는데요. 위로 보면 장대 음봉이 나왔던 자리 화면에 보시면 8,750원대가 돌파되면 윗방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현재 구간에서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보실 때 여유 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도 나쁘지 않고 주가가 오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전체 부분이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으니까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원개발은 오늘 상단으로 올랐을 때 사실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온 건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 약간은 조정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장대가 나오고 나서 그대로 일단은 오늘 갭이 나오면서 그냥 지수 관련도 되고 하다 보니까 뽑아 올리면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위로 사실 저는 8,200원대까지 올라갈 거로 예상했는데 못 간 건데 현재 위치에서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는 7,500원이 지지권이니까 참고하시고 8,200원이 돌파가 되면 8,500원대를 한번 노려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월봉 자체가 지금 올라가는 상승세의 초동기이기 때문에 매매를 못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올라간 종목만 쳐다봅니다. 그래서 약간 신중한 투자를 하실 거면 실적이나 시장의 류에 맞는 종목을 보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오늘 제가 빠르게 가겠습니다. 관심주는 LG 헬로비전입니다. LG 헬로비전은 여러분께서 알다시피 CJ에서 LG로 바뀌면서 종업 유사한 방송 사업자고요. 최근에는 렌탈하고 전기차 충전 쪽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약간 회사가 변모하고 있고요. 영업적으로 바닥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실적 개선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는 5,250원대까지 여러분께서 매수 영역으로 보시고요. 1차로 상승했을 때 1차 목표가를 위에 고가 돌파한 5,900원대를 잡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4,680원을 손절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최근에 시류에서 벗어난 종목이긴 한데 디자인이나 디즈니나 그쪽에서 약간 연동되는 종목이니까 여러분께서 확인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시장은 아무튼 시장이 조금 어수선하니까 멘탈이 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가 뭔가 좀 안정적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고요. 제가 방송 마무리하고 바로 온라인 무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궁금하신 종목은 거기 와서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께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관련된 주소를 보내드리고요. 포털 사이트에 종목 상담 119라고 여러분께서 검색을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뜨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하고 오늘 119 방송을 진행한 홍프로고요. 마지막 인사는 은별 씨께서 마무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1시간 정말 정말 짧죠. 그래서 홍프로님께서 특별히 방송 끝나고 바로 온라인 무료 상담을 준비했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참여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무료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알려드리니까요. 샵 3772번 참여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최대한 많은 상담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열띠게 열심히 상담을 도와드렸지만 시간이 너무너무 한정된 관계로 이렇게 무료 방송까지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방송 중에 하지 못한 이야기 조금 더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그 시간도 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종목 상담도 상담이지만 USB를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다섯 분이 선정이 되셨고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샵 3772번으로 성함과 주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저희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도 7시에 만나요.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들 안녕.